와이프에게 받는 상남자 대접은 절대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.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. 상남자가 되고 싶은 베타, 퐁퐁, AFC들에게 그 방법을 공유한다.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단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. 가끔 보면 미안이라는 단어를 지 이름인 것 마냥 수시로 내뱉는 포켓몬들이 있다. 미안하단 말을 하긴 하되 최대한 내가 자존심을 억누르고 어렵게 어렵게 꺼내는 말이라는 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. 미안아. 왜 여보? 왜 그래요 여보? 미안해. 아이고, 알겠어요. 사과해줘서 고마워요. 상남자 성공. 집안일을 도와줄 때 시대가 변한 만큼 남자가 주방에 들어갈 줄 아는 것 또한 어쩌면 하나의 미덕이다. 하지만 이것 역시 쉽게 도와주면 안 된다. 여보, 이것 좀 도와줘요. 도와달란 말을 한 번은 가볍게 무시하자. 여보? 두 번째 부를 때는 대답하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자. 나는 묵묵하고 무심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. 누가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해?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가서 쉬고 있어. 상남자 성공. 여보, 식사하세요. 곱창이다. 사실 나는 무서워서 아직까지 곱창을 먹어본 적이 없다. 하지만 상남자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야 한다. 곱창은 내가 아직까지 못 먹어본 음식이지 못 먹는 음식이 아니다. 특히나 곱창은 상남자를 증명하는 마지막 단계. 이번에 그 벽을 뛰어넘는다. 무심하게 한 젓갈 집어서 입에 넣고 대충 씹고 자연스럽게 삼켜야 한다. 표정 변화는 용납되지 않는다. 한 번만 먹고 맛없다고 상을 엎으면 된다. 남자답게 먹자. 왜 맛있지? 하나 더 먹어보자. 와, 여보 곱창 진짜 잘 드시네요. 당연하지. 완전 멋있어요. 진짜 남자다워요. 뭐 당연한 걸 갖고. 예은아, 근데 이거 뭐야? 이거 곱창이죠. 아니, 이거 브랜드 이름이 뭐냐고. 아, 이거 봉이막창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소곱창 브랜드 고수곱창이에요. 좀 이상할 정도로 맛있는데? 이유가 뭐야? 충북 음성에서 당일 도축된 한우랑 호주산 고품질 와규소만을 사용한다고 들었어요. 그래? 진짜 맛있다. 그래요? 저도 먹어볼래요. 그렇다. 이건 광고다. 상남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? 그것은 바로 의의다. 나는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맛있는 음식만을 광고하는 것이 구독자들에 대한 의의고, 영상을 재밌게 본 구독자들은 믿고 한 번쯤 사 먹어보는 것이 유튜버에 대한 의의다. 여기엔 그 누구의 강요도 없다. 하지만 상남자라면 한 번쯤 주문해서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. 진짜 맛있다. 역시 남자는 곱창이지. 상남자 성공. 봉이막창 고수곱창 맛있게 드세요. 아!